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좀 강한 얘기를 좀 해주신다. 아,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저희 투자자분들께 네네. 강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 예. 예. 아니 안타깝게 지금 신흥 시장이 더 올라갈 거라고 또 말씀하셔서 저는 오늘 반대되는 의견을 더 아, 예, 얘기를... 좋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고 싶었거든요. 예. 네. 아 일단 이제 뭐 중국 시장 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해서 이제 말씀드릴 상황이 네네. 아직 그 미중 간의 10년물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앞서 이제 그 박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네네. 이제 부양 스탠스를 하려면은 정책 여력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정책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변수가 없이 내가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그 과거 사례를 보면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때 지준율 인하를 네 번 하면서 30bp까지 네. 저기 갭이 좀 줄었었거든요. 어김없이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네. 이제 사실 지금 MSCI 이머징 쪽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쇼 포지션이 굉장히 이제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달러 강세와 함께 오히려 그 신흥 시장보다는 미국 그러니까 선진 시장 내에서도 미국으로 좀 자금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하고 미국으로요 예, 오히려 예, 예. 완전 반대되는 예, 의견이네요. 완전 예. 반대되는 의견이긴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 주식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제 미국 이제 가리지 않고 다 하는 편인데 네네. 지금은 타이밍상 당연히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신흥 시장의 가격 메리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어제도 언급해드린 알리바바에 대한 펀더멘터도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싸다. 네. 싼 게 또 비싸다고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반대로 비싼 건 또 비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도 비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제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시황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르코 콜라노빅 대 정웅 선임 매니저님 자, 대결. 구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네. 자 중국 시장부터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이제 중국 주요 지수가 전일 너무 뜨거웠잖아요. 네. 이제 다시 하락으로 좀 되돌렸습니다. 예, 상해 종합은 0.8% 하락했고요. 심천은 1.7% 하락. 그리고 항셍은 0.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를 하는 상황이었고 오늘 상하이 지역 상해 쪽 그 확진자가 전일 대비해서 3,000명 증가를 했거든요. 네. 사실 어제 올랐던 이유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는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 거의 대다수의 국민이 이제 코로나에 걸린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고요. 3월 중국 수출 발표가 있었는데 수출이 1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또 증가를 했는데 수입이 8% 이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0.1% 정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원자재 수입이 좀 축소가 됐고요. 중국 로컬 석탄 업종 반사 수율이 좀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오늘 좀 특징이었던 게 네네. 그래도 리튬 관련주가 올랐어요. 리튬이요? 예. 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테슬라가 뭐 채굴 정제 사업에 리튬 쪽에 대한 부분들 네. 진출하겠다. 리튬은 부족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지난번에 폐 배터리 시장에 대한 개화기다 네. 이런 걸 좀 언급을 해드렸었고 이제 전기차 주식에 대한 뭐 문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작년에 뜨거웠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외부 변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네. 우리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에 점유율 침투율이 0에서 10% 구간 이내 구간일 때 하나의 기업만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산업 전체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섹터 ETF에 투자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간이죠. 지금으로 보면 그 뭐지 뭐 네. 만약에 스마트폰이 가게 되면은 뭐 부품주가 따라가게 네.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사이클이 돌게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2010년 전후에서 보면 네. 거기에 해당되는 부품주도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게 워낙 사이클이 빠르다 보니까 네. 거기서 망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침투율이 이제 대략 20% 내외 정도까지 가면 네. 이제 거기서 옥석가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아이폰이다. 네. 뭐 지금 이제 다 이제 매매가 좀 되셨으니까
전기 아이폰이 만약에 가게 되면 뭐 디스플레이나 부품주나 뭐 반도체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같이 상승을 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막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혹시 좀 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산업으로 보면 네.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제 카메라, 네. 카메라 모듈 쪽인데 네. 사실 이제 성능을 어떤 걸 개선시켜서 판매를 더 올려야 되는지 그 니즈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아, 최근에는 이제 차별화 자체가 네. 카메라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뭐 트리플 카메라 이제 이런 뭐 듀얼 카메라부터 해서 이제 성능이 올라가면서 네. 거기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전기차 뭐 반대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장비 쪽 투자가 작년에 워낙에 많이 활발화돼서 이제 ASML 같은 주식들이 많이 올랐듯이 네네. 이제 이런 이제 장비 투자가 먼저 선행이 되고 아 장비 투자가 먼저 네,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 쪽에 대한 예, 아, 부분들이 이제 주가도 이제 실적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아직 그 내년으로 보면 전기차 침투율이 10% 정도 맞춰지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좀 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일단 20% 정도 구간이 되면 실적이 우수하고 살아남는 기업들 앞으로 네. 이제 점유가 가능한 기업들이 살아남거든요. 그 말인즉슨 작년에 뜨거웠던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또 뜨거웠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 때문에 시장 영향 때문에 좀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을 거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중국 시장을 보면 이제 MLF 금리 이제 15일에 발표가 있고 20일에 LPR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양 스탠스 이런 부분들이 어제 많이 반영이 됐고요. 네. 이제 아직 그 락다운 장기화했다는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고 앞서 말씀드린 10년물 국채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부분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부담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상해가 봉쇄되는 게 악재고. 네. 네 미국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대두가 되는데 중국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지금은 네. 이제 상승과 하락의 네. 그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는 시기이고 공존하는 시기다. 제가 모니터링 네. 해야 된다는 거는 네. 어떤 게 치명적으로 이제 작용할지 아직 모르는 구간이고 다만 밸류에이션 아까 언급하셨던 대로 싸다. 하지만 바로 수익이 나거나 좀 더 안정감 있게 수익을 내기에는 미국이 좀 더 유리하다는 미국이 거죠. 미국이 좀 더 유리하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홍콩 시장에서도 보면 네. 이제 미국 SAC가 소우 등 이제 12개 중국 ADR 기업들에 대한 상자 폐지 리스트를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ADR 자체로 보면 이제 이번에 이슈가 크게 됐지만 어제 알리바바도 얘기가 나왔지만 개별적인 사안으로 이제 점점 시장의 파급 효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이제 의견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거는 상장 폐지 리스트에 1600조 이상이 시총이 되는 모든 기업들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이게 이제 합의점이 도달할 거다. 이제 중간 선거와 또 중국으로 따지면 시진핑 3기를 앞두고 이제 이 정치적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아. 네, 이 정도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네. 정치적으로 네. 또 풀어가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미국 시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어제는 높은 수준의 물가 지표는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네. 뭐 이런 피크아웃 이슈가 좀 부각돼서 이제 제가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네. 굉장히 뜨겁게 올랐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악재 요인이 좀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S&P 아. 500은 0.3% 하락했고요. 네. 다우는 0.2% 하락. 그다음에 나스닥 0.3% 하락했습니다. 아, 처음에 정말 좋았거든요. 예. 네. 어제 제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나스닥 예, 요건이 일단 국채금리 상승이 좀 멈췄고요. 하락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스닥이 한때 2% 상승을 했던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수준의 물가 레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 화학무기 사용 관련돼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 이슈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어제 이제 발언이 있었고 뭔가 좀 증거가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좀 우려감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제는 그동안에 발목을 잡았던 물가나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제 뭐 긴축 스탠스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이슈로 하락을 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반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제가 어제 궁금했던 게 CPI가 원래 8.4%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된 수치가 8.5%가 나왔거든요 어제. 근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예. 이제 에너지랑 나머지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어제 중고차 전월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3.8%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작년에 물가 상승의 주범 4분의 1을 담당했던 시작점이 중고차 가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 일부 상쇄가 되면서 하락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모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왜 하락을 했느냐 냉정하게 따져 보면 네. 3월에 세금 환급금에 이제 차를 구매한 성수기예요. 근데 환급이 평년보다 몇 주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그리고 이제 구매가 좀 이제 적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지난해보다 환급금이 12%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다음 달 정도 되면 구매가 다시 늘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 요인이 일부도 작용을 했다. 하지만 이제 두 달 연속 보면 중고차 가격이 일단 의미 있게 좀 잡혔다는 부분은 네. 이제 뭐 지금 식품 네.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중반 정도 가면 식품이 이제 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유가는 좀 이따 이제 뭐 한번 유가 관련돼서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거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으로 좀 돌 것 같다. 네.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차피 장기화로 갈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CPI를 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네. 이제 주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서비스 부분이 여전히 견고했고요. 특히 운송이 2% 그리고 대중교통이 7% 특히 항공이 10%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폭발적인 수요와 함께 가격 상승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 부분이 급등 중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가 상승 자체가 네. 리오프닝 관련주의 서비스 부분을 좀 네. 이제 부양시킬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좀 기대감이 들어간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이 1월부터 있었지만 네. 실제적으로 수치나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까 하는 의구심은 항상 있잖아요. 계속 몇 번씩이나 예. 그랬잖아요. 근데 네. 지금 주변에 보면은 좀 해외 여행이나 이런 니즈들이 좀 늘어나는 걸 그렇죠. 보니 예. 네. 이게 이제 단순히 기대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더 영향을 받는 올해 중반부터 이제 식품 가격이 더 반영이 되고 그리고 어제 이제 3월 소기업 낙관지수를 보면 노동자 보상,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아지는 추세들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높은 레벨의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네. 어차피 보면 작년 4월부터 4%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 기저효과가 다음 달부터는 조금 완화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올해로 보면 이제 이번 달만큼 CPI 물가에 대한 전망을 이제 크게 신경을 쓰는 구간은 이번이 좀 마지막일 것 같고 오히려 마지막이다. 네, 다음 달부터는 상대적으로 네.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지난달과 올해를 네. CPI를 보면 제가 14년 주식 인생에서 이렇게 물가를 정확하게 매일 예, 긴장하면서 보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증가율 자체가 주요 품목에서 이제 일부 이제 둔화되는 부분들이 보였다는 거는 굉장히 네.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4년 경력에 네. 정웅 선임 매니저님.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까지 이번 달까지의 CPI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이번 이후로는 좀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봐도 되나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식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영향 미치는 6월, 7월 이후부터가 네. 이제 아무래도 또 봐야 될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네네. 예, 그래도 보긴 해야 되지만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어제 저희가 또 미국 시장에 또 특징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업종들. 네. 어제 애플이 상승 마감했거든요. 네. 다른 기술주들은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시티에서 이제 9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제시했고요. 이제 인도에서 그 아이폰 13 생산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공급망 이슈에서 그리고 락다운 이슈에서 좀 벗어나는 상황들, 네네.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네네. 이제 본 게임은 제가 4월 28일 이제 애플 실적 발표 좀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암호화폐 진입 시점이나 아이폰 하드웨어 구독 프로그램 시작 시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애플은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애플 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자기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이제 사실 애플페이 하나만으로 세계 최고의 이제 핀테크 기업이죠. 근데 네. 이제 러시아에서 애플페이를 중단하자마자 ATM기로 러시아인들이 달려갔잖아요. 네.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거고요. 이제 기기 자체로만 보면 10억 명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저는 앞으로 BOE, 네. 예. 뱅크 오브 애플, 예. 네. 이게 BOA가 되지 않을까? BOA가 뱅크 오브 애플이 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라 뱅크 오브 애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전 이제 이게 될 거라는데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뱅킹 서비스는 이제 쉽게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 리스크나 신용 조회 뭐 이런 부분들은 아, 애플페이 하나로. 네네. 아. 이제 작년에 BNPL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 진입하면서 이제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긴 했었는데 주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 예. 쫄딱 망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예.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BNPL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달리 이제 신용카드 발급이 미국에서 이제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무료로 할부도 가능한 거고 우리는 무이자 할부에 좀 익숙해져 있지만 네네. 근데 이제 일단 판매사 입장에서는 뭐 수수료로 5-6%의 수수료로 대신 부담하지만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 네. 이제 일단 뭐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암호화폐 자산 가상자산 결제가 네. 애플에 원래 됐어요. 원래 돼서 네네. 매우 자연스럽게 통합된다면 또 이 또한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팀쿡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네. CEO분들이 다 가상자산에 대한 네. 호의적으로 좀 가더라고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일단 자본력에서도 2천억 달러 가장 현금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시켰던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자사주 매입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작년 한 해로 보면 애플이 자사주 매입 100조 정도 했거든요. 예. 작년 하이닉스 시총 연말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모르죠. 90조입니다. 90. 예, 예. 그리고 10년간 애플이 지금 자사주 매입한 게 560조거든요. 삼성전자 시총이 400조 되니까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굉장한 기업인 거죠. 예. 이게 미국의 힘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위 기업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다르고요. 일단 실적은 3월 하드웨어 출하량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1분기는 좋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2분기는 비수기거든요.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30% 이상 출하량이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번 이제 2월은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사실 뭐 애플을 뭐 매수 추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최근에 이제 저희 서학기민 분들 네. 애플과 테슬라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예, 애플과 테슬라 두 종목만 있다. 예를 들면. 네, 네. 그러면 정우선님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걸 결정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과 뭐 테슬라 둘 중 두 개밖에 이제 없습니다. 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예. 이런 느낌인데요. 예. 예. 뭐가 성장성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예,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아직도 침투율로 보면 네. 이제 굉장히 성장 산업이잖아요. 네, 네. 애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경기 소비재에 가깝기 때문에 네.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에어팟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신제품들을 계속 사는 편인데 네. 이제 일단 이제 어느 게 좀 더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이제 뭐냐면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네. 더 먼저 살 수 있는 금액대가 어느 있다면 제품인지가 제일 결정이 쉬운 거죠. 예. 내가 이걸 사고 싶다고 해서 예. 예,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플도 카를 만듭니다 이제. 그러네. 애플카가 나오죠. 네, 애플카. 그러니까 같이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일단 뭐 매수 의견은 아니고요. 네네네. 개인적인 좀 예. 조금 더 얘기하시면 이제 네. 혼나니까 예, 위해서. 좀 예. 일단 예. 알겠습니다. 뭐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자 유가에 대해서 잠깐 네.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제 유가에 영향이 미쳤던 요인이 시장 하락 요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 수요 전망이 오히려 내려갔어요. 오펙 보고서를 보면 415만 배럴에서 367만 배럴 하향 조정했고요. 원래 수요 하락은
이제 국제 유가의 하락 요인이잖아요. 근데 EIA에서 보면 원유 생산량이 하향 조정됐어요. 근데 기존에는 시추, 그러니까 미국에서 셰일가스 시추 공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역으로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EIA에서 예상한 유가 경로가 2022년에 $97 그리고 2023년 내년에 $88를 보고 있습니다. 하락을 보고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금 보면 150불까지 외쳤잖아요. 네. 최근에. 근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이제 뭐 이런 보고서를 보면 좀 오긴 힘들 것 같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2014년 6월 정도에서 가장 유가가 높았을 때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네. 아 그때랑 지금은 좀 분위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웠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단기적으로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 러시아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그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기술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꼭 주시하자. 그리고 오늘 뭐 푸틴이 뭐 또 발언을 했죠. 뭐 평화 협상은 막다른 골목까지 가다 이미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네. 근데 더 이상 어느 골목을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사 작전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미 네.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고 이제 이미 판단이 되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국제 유가 7% 가까이 급등했던 이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뭐 네. 좀 첨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네. 주에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통화정책 회의 때 유력 경기에 대한 판단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유로화의 하락 그리고 오늘 환율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미국 쪽으로 좀 자금이 이제 조금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시각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전반적인 그 달러 매수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만약에 박 선생님께서 이제 달러를 많이 사놨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디로 그거를 활용을 하실 것 같습니까? 달러를요? 네. 채권을 사실 겁니까? 아, 전 주식이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 재작년에 예. 우리 동학개미 열풍이 있을 때 예. 고객 예탁금을 많이 봤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그런 대기 자금들이 쌓이다 보면 예. 일순간에 밸류에이션 매력들이 생길 때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이 시장을 지배할 때 하락률이 좀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일주 사이에. 예. 하지만 이런 이제 펀더멘탈이 조금 개선되는 실적 흐름이 만약 2분기, 3분기 중에 나온다. 그럼 일시적인 이런 자금들이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를 기초해서 하는 선물에 대해서도 순공매도 포지션이 좀 높다.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던. 네. 그래서 이제 신흥국보다는 선진 시장 내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머징 국가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으로 좀 네. 보는 게 좋다. 네. 예, 매수 시점은 이제 슬슬 네. 다가오고 있죠. 예, 그렇죠. 예. 언제인지는 약속의 그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아, 주 예. 많이 매수할 계획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 예, 주에 매수할 네. 계획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 저희 정선임 매니저님을 다음 주에 뵈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또 그때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네, 정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 오늘 저희 정선희 매니저님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래도 미국 시장이 강하다고 좀 얘기해주시니까 예, 또 이제 마르코 콜라노빅과의 어떤 상반된 예, 그런 의견 다음 주 되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이기는지 대결 모드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잠깐 보시고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